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세대와 3, 4세대의 공통점은 요 키입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락킹과 언락킹 메커니즘. 요 두 가지 이 락킹과 언락킹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요것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지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모든 이제 그래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그래데이터로 확정짓는 서명이죠. 그 서명을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두 가지 락킹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3세대와 4세대 해시 그래프와 오픈해시의 공통점은 해시 속에 항상 두 그래당 사용자의 이전 그래를 표현하는 두 개의 해시가 포함돼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하나의 그래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두 개의 이전 그래에 대한 해시가 포함되는 것이 해시 그래프도 그렇고 오픈해시도 그렇고 그 두 개의 공통점입니다. 요거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요 하나의 이벤트에는 항상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개 연결되어 있고 얘도 보면은 얘와 얘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얘도 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오픈 해시와 해시 그래프 비슷한 점과 비슷한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오픈 해시 같은 경우는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에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되는 것이. 근데 해시 그래프는 반드시 두 개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전에 해시가 포함된다는 것. 이전에 해시가 포함 새로운 이벤트에는 이전 이벤트에 대한 해시가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외에는 또 다 다르죠. 그리고 오픈해시 플랫폼은 이게 범용입니다. 범용 플랫폼 (General Purpose)라는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오픈해시 플랫폼으로 어떤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어떤 시스템이 구성되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수정 없이 그대로 교육이나 제조나 다른 분야에도 이 플랫폼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범용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바뀌게 되겠지만은 뼈대가 되는 것, 백엔드 뼈대가 되는 알고리즘은 그대로 교육에 쓰이나 제조에 쓰이나 의료에 쓰이나 금융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제너럴 퍼포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범적으로 만드는 게 두 가지잖아요. 무인은행하고 그리고 자율 교통물류잖아요. 뼈대가 완전히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1, 2세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이죠.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블록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우승자를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얘가 뽑힌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낙방된 블록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승자들끼리 서로 해시로서 연결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기에 떨어진 블록들은 다 이렇게 소멸하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제학적 법칙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뭐냐니까 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의 크기는 떨어진 애들이 블록체인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마이닝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은 얻을 수 있었을 기회 수익 opportunity 뭐 profit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얘들이 지금 14명이잖아요. 14명이 블록체인 마이닝을 하지 않고 그 컴퓨터로서 다른 일을 뭐 PC방을 열었다. PC방을 열었을 때 얘들이 얻을 수 있었을 기대적인 수익을 다 합친 것, 14명분을 합친 것이 요 한 명분에게 돌아가는 상금의 크기와 같아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본의 평균 이윤 수렴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매 게임마다, 이 게임이 10분마다 벌어지는 거죠. 10분마다 벌어지는데 우승자 한 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니까 요 떨어져 나가는 이 친구들이 벌 수도 있었을 그 컴퓨터로 마이닝을 하지 않고 PC방을 했으면 벌 수 있었을 그 돈만큼을 누가 지불하느냐 하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증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이제 트랜지션 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여기 이제 올림픽 경기라고 한다면은 올림픽 경기는 게임이 끝나면 바로 누가 우승을 했는지 심판들의 판정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런 식으로 우승자가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우승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승자야. 각자가 다 자기가 우승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뒤에 늘어서는 사람들의 수가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나중에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 3에 보면은 두 명이 자기가 우승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후적으로 보면은 까만색 뒤에 더 많이 늘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우승자라고 쳐주는 거예요. 까만색이. 그 규칙은 단순한 겁니다.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누가 많으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레이어 5에서 왔어도 두 명이 각자가 이제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각자가 뿌리를 내려가죠. 그러니까 레이어 6가 올 때까지도 우승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까만색인지 보라색인지. 그죠? 레이어 7에 들어가서 보니까 얘는 레이어 7에 오는 까만색은 가지를 쳤는데 이 보라색은 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7 지나고 난 뒤에 레이어 8쯤 왔을 때 레이어 5의 우승자는 까만색이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우승자라고 결정되는 것은 레이어 8쯤 왔을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 블록체인의 기본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블록체인들 중에서 뭐예요? 이것도 간단히 한번 말 놓은 김에 하나 살펴볼 만한 주제가 뭐냐니까 하이프 헤즈라는 게 있어요. 하이프 레저. 헤즈가 아니고 레저. 요건데 요거는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리눅스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써보면은 소투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브로우, 패블릭, 이로하 또 있고 그죠? 이로하도 있고 몇 가지 이렇게 패블릭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런 요 것들은 뭐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간단하게 요것들을 각각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블록체인 1세대와 2세대 기술을 다 합쳐놓은 정류소입니다. 정류소, 터미널이에요. 차량이 서 있는 차들이 막 다 모여라. 버스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다 모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모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모이는 애들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있는 집대성, 모여있는 장소. 요 하이플레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기술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일단 굉장히 저명한 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IBM이라든가 뭐 인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도 여기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요 기술들 새로운 기술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1세대, 2세대 기술들이 그냥 모여있는 모임트에 모여서 어떤 우리가 표준을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뭔가 좀 표준적인 기술들을 좀 한번 수립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지고 그리고 일종의 블록체인 1, 2세대와 관련된 기업과 단체들의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게 하이퍼레즈입니다. 근데 그걸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새로운 기술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새로운 기술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표적인 것들 프로젝트 몇 가지가 있는데 이로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딱 일본어예요. 일본어가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각각 어떤 특징인지는 나중에 또 별도의 시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어떤 우승자를 구하는 게 그렇다면 오픈햇시나 해시그래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블록체인 1, 2세대입니다. BL,
블록체인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유하자면 얘는 인티저와 같습니다. 인티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1, 2, 3, 4, 5, 6 딱딱 끊어져요. 끊어지는 단위가 10분 단위로 새로운 블록을 우승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중간이 없죠. 10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3, 4세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3, 4세대 되면 밑에 단위 낮겠네. 얘는 숫자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실수죠. 리얼 넘버. 1과 2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수가 들어가 있는 게 실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수형이고 얘는 실수형. 그래서 이 실수는 하나하나의 해시가 되는 거죠. 그럼 오픈 해시 그래프와 오픈 해시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해시 그래프는 어떤 두 참여자 간 정보 전달의 방향이 일방향이고 오픈 해시는 양방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면은 A, B와 D, 밥과 데이브가 만나서 이 까만색 요 이벤트를 만들잖아요. 이때 정보는 밥이 데이브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데이브는 정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밥에게 딱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또 밥이 데이브 역시도 밥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게 돼요. 이때 까만색은 이제 밥이 리시브가 되고 데이브가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의 트랜지션에 의해서 밥과 데이브의 정보화가 동기화가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해시 그래프가 서로 동기화되는 거예요. 해시 그래프는 해시 오버 해시, 해시의 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해시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밥과 데이브가 중간에서 만나서 뭔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만든 것을 밥과 데이브가 각자 가져갑니다. 각자 복사해서 가져가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장단점이 각각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 속에 트랜잭션이 뭐 하나에서 10개, 100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밥이 진행했던 트랜잭션들을 다 모아서 데이브죠. 데이브가 진행했던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밥에게 알려주는 게 해시 그래프 방식인데 오픈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 이벤트 하나하나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과 이벤트가 1대1이에요. 해시 그래프는 many to one이고 오픈 해시는 1대1이 된다는 거. 그 점이 또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해시 그래프는 이 글의 당사자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항상 두 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둘이 모여서 뭐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도 둘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A와 B가 만나서 이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오픈 해시는 한 명 이상, 그러니까 한 명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백 명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차이점이죠. 그리고 해시 그래프의 목표, 목표는 이 해시 그래프에는 해시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어떤 시간적 이벤트들 간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는 이 까만색, 요 까만색하고 왼쪽에는 까만색하고 시간적으로 어떤 게 더 앞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논리적인 판단이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했던 그 이벤트에 대한 시간적 전후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해시 그래프는 트랜잭션의 시간적 전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 속에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트랜잭션 이벤트 속에도 트랜잭션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벤트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전후 관계는 판단이 되지만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 10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 10개 합계 20개의 트랜잭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0개의 트랜잭션들의 전후 관계는 판단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판단될 수 없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 해시 그래프 제가 그 강의 요약해서 올린 게 있죠. 해시 그래프의 알고리즘. 그걸 곰곰이 생각해서 이벤트들 간의 전후 관계는 판명될 수 있지만은 트랜잭션들 간의 전후 관계는 판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 해시 그래프의 치명적 결함이에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이벤트 트랜잭션들의 전후 관계를 판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벤트의 전후 관계만 판명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또 왜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 그 자체에서 제공되는 그 치명적 결함이 바로 그 점인데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벤트와 트랜잭션의 관계를 1대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벤트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벤트의 전후 관계가 곧 트랜잭션들 간의 전후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해시 그래프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해시 그래프가 감당할 수 있는 수학적 계산 용량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해시 그래프는 굉장히 실제 이 필드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치 블록체인 같은 경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수히 많은 패배자들을 양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사회적인 낭비잖아요. 그죠? 사회적 낭비가 피치 못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 1, 2세대 알고리즘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3세대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 드리븐 모델인데 이 이벤트들 간의 전후 관계는 판정되지만 이벤트가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들 간의 전후 관계는 판정할 수 없다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체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거 이제 그것이 어떤 DNA 유전적인 결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픈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시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해시 그래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시 그래프는 이렇게 해시 그래프를 통해서 이벤트들 간의 전후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오픈 해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픈해시는 개별 트랜잭션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 이제 지난 오픈해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게 말이 되는지. 스타킹, 여자들이 스타킹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인하는 경우.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미지가 뜨겠죠. 이렇게 올이 딱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간 스타킹이 되는데 이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나 오픈해시나 이 올이 나간 부분을 찾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올이 나간 부분을 찾는데 뭔가 누군가가 해시를 위조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 전체가 그래프입니다. 스타킹 올 하나하나가 그래프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렇게 올이 나가면서 탁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해시 그래프나 오픈 해시나 둘 다 올이 나가는 지점을 찾자는 거예요. 올이 나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위변조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그렇죠? 그런데 해시 그래프는 이벤트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위변조한 거예요. 그런데 해시 그래프 오픈 해시는 트랜잭션의 내용을 위변조한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실은 딱 만 원만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다고 분식 회계하는 거, 그걸 찾아내는 것이 트랜잭션 오픈해시의 해시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해시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시 체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요구 같은 거죠. 서로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시 그래프의 목표는 애시당초 달성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다르다는 거. 정리하면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와 오픈해시 둘 다 어떤 올이 나간 지점을 찾는 것. 올이 나갔다고 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위변조가 되는데 위변조가 경우가 달라요. 다른 것이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전후 관계를 위변조
이벤트들 간입니다. 이벤트들 간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위반한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이 올인당한 지점처럼 눈에 탁 띄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속에 트랜잭션이 무수히 포함됩니다. 무수히 아니죠. 일정 수의 트랜잭션, 다수의 트랜잭션이 포함될 수 있고 이 트랜잭션 간의 전후 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요. 트랜잭션 간의 전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첫 번째는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이벤트, 그죠? 속에 포함된 트랜잭션의 전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두 이벤트 간의 트랜잭션의 전후 관계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이벤트에 포함된, 이렇게 할게요. 어느 한 이벤트에 포함된 트랜잭션들 간의 전후 관계와 두 이벤트에 포함된 두 그룹의 트랜잭션들 간의 전후 관계. 이 두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1번. 이거 2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면 그림에 보시면은 요것이 이벤트잖아요. 요 이벤트 속에 트랜잭션이 10개가 들어있다. 그럼 그 10개들 간의 전후 관계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타임스탬프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해시 그래프는 타임스탬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그룹의 트랜잭션들, 여기 이 이벤트에 들어있는 트랜잭션 10개와 여기 이벤트에 들어있는 트랜잭션 10개, 그죠? 그러면 두 그룹의 트랜잭션들이잖아요. 이 두 그룹의 트랜잭션들 10개 합해서 20개가 될 텐데 이 20개 간의 전후관계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 속에 있는 전후관계도 판단이 안 되니까 당연히 두 개를 합쳐놓으면 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들어있을 거고 얘와 얘가 트랜잭션 10개 합해 30개의 트랜잭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벤트는 서로와의 전후관계가 있습니다. 얘와 얘 중에서 얘가 제일 빠르고 다음에 얘가 빠르고 다음에 얘가 빠른데, 그죠? 이 얘들이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 10개 이 30개의 트랜잭션들은 전후관계가 판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에 포함되어 있는 얘는 얘보다 늦죠, 이벤트가, 그죠? 늦지만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들 10개가 전부 다 여기 이벤트에 있는 이 트랜잭션 10개보다도 더 늦을 거라는 논리적인 기초는 없단 말이에요. 아마도 늦을 가능성이 크죠. 아마도 늦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100%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이벤트보다는 늦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늦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트랜잭션들이 여기 있는 트랜잭션보다는 늦게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정 지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이벤트와 여기 있는 이 이벤트, 한 사람의 두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두 이벤트 사이에서는 전후관계를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겠죠. 여기 있는 트랜지션들이 여기 있는 트랜지션보다도 늦게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해시 그래프의 어떤 결정적인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해시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원자 시계로 결정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원자 시계 누가 관리하느냐? 국가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들이 담합하면 어떡할 거냐? 답이 없는 거죠. UN에 가입되어 있는 192개 국가 중에서 과반수의 국가가 서로 단합해서 데이터를 위조하겠다.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해시 그래프나 블록체인 기술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없는 이상은 블록체인 모든 기술들 1, 2, 3, 4세대가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